닥터 이비스 1분 칼럼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합니다. 10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해야 할지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낙태는 죄입니다. 낙태는 안 됩니다.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.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, 덥게 하라,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?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. 야고보서 2장 말씀. 한국교회는 낙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. 이와 동시에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줘야 합니다. 성도들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이 훗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신하여 잘 양육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. 교회들은 미혼모들을 돌보는 복지시설들을 운영할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자녀를 기를 수 없는 여성들이나 가정들을 위해 보육기관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.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온 마음을 들여 태아를 살려야 합니다.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했습니다.